아무튼 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쌀보라 한다니까요. 예. 그래. 쌀보라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쌀보라게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쪽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예. 해가지고 뭐 저기 예. 이제 윤석열 이제 파리가 좀 돈이 되니까 예. 어? 예. 그렇게 이제 정 회장님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이해는 하는데 20번으로 진짜 근거 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예, 만만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저희를 이제 보호하는 세력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현재 지지율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게.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 왜요? 보라니,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니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씨.